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54와 G55를 이용한 가공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공을 하는 소재들은 1차 내지는 2차, 때에 따라서는 3차, 4차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CNC 선반으로 이루어지는 가공들은 1차, 2차에서 다 마무리가 돼요. 예를 들어 소재 수량에 따라서 1차 가공을 다 완료한 후에 다시 또 2차를 가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1차, 2차 가공을 다 해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G54와 G55는 한 번 세팅으로 양면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게 될 내용은 G54 지점하고 G55 지점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을 하시게 될 건데요. 제 장비는 두산 GT2100 장비고요. 두산 GT2100 장비의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청소를 안 해가지고 좀 계기판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먼저 공구 세팅은 다 해놨어요. 다 해놨고 G54와 G55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T0202 UOB 인서트, 그 다음에 S500 M03 UOB 인서트,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하면 공구 보정을 가지고 있는 2번 공구가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스핀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을 하고요. 보통 500 정도의 회전수를 주고 저는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설정 안 한 게 MDI,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G54라고 되어 있어요. 기계를 처음에 켜시면, 처음에 부팅을 하시면 G54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G54로 설정이 되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G54 EOB 인서트, 그래서 확실하게 G54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이용해서 소재 위치까지 근접을 시킵니다. 얘는 소재 상태이기 때문에 정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종이를 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닿는 소리가 나면 쭉 올리셔서 소재 밖으로 공구를 이탈을 시키고 나서 여기서 Z 방향, 그 전에 포지션 상대 W 오리진 실행. 지금 W Z 축을 지금 0점을 잡은 거예요. 상대 좌표에서 여기에서 제가 기준점까지 얼마를 갈 건지, G54 지점을 얼마를 갈 건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소재 사이즈는 58.1, 근데 제품 사이즈는 54.3 이에요 58.1 마이너스 54.3,
그러면 3.8이거든요. 3.8 나누기 2는 1.9. 1.9mm를 들어가서 G54 지점을 잡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X45에 Z10 지점까지 지금 공구가 내려왔거든요. 정확하게 공구가 내려와 가지고 맞는지 확인합니다. 오케이. 10. 이렇게 해서 1차 가공이 끝난 겁니다. 이 테두리가 이제 그 스크래치가 있는 거는 이따가 나중에 다 지워지거든요. 돌려 물었습니다. 돌려 물고 나서 이번에는 G55 소재의 제2원점을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T0202G55 이오비 인서트, 그 다음에 S500M03 이오비 인서트, 이렇게 해서 핸들 모드 100%. 아, 측정을 안 했네요. 56.13. 아까 제품의 길이가 54.3이었거든요. 그래서 1.8mm 정도. 1.8mm 정도가 아니죠. 1.8mm를 깎아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55가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터치. 살짝 터치가 되고 나서 얘를 X방향으로 두고 난 후에 1.8mm에 그 정상량이 있었는데 일단 0.8까지만 포지션 상대 W 오리진 실행, 그 다음에 여기서 1.8을 갈 건데 1.8을 다 안 가고 일단 0.8까지만 가서 정삭을 합니다.
멈추고 소재를 빼서 다시 측정을 하는 거죠. 55.36. 여기서 그러면 1.1mm를 1.1mm를 더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1.9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쏘리. 1.9까지 왔으면 여기서 세트 여기 G55 여기를 Z0. 측정 해주면 수치가 바뀌면서 소재의 제2 원점인 뒷면 초기점이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럼 약간 이런 점하고는 약간 큰 수치로 봤을 때 한 2m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이 상태에서 뒤로 뺀 다음에 가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설정한 절대좌표에 45의 10 위치까지 정확하게 왔는지. 아까 1.1mm를 빼놓은 거니까 여기서는 약 한 9mm 정도가 보이면 되겠죠?